또, 네, 본명 여자 갑진, 임신, 이민 기유. 갑진, 임신, 이민 기유. 신미 경호 기사 부진. 5대5이네요. 정묘병. 정소호의 57세. 갑자기 원인은 하고 똑같은데. 57세. 이게 지금 편인격의 정관이 용신인가요? 비겁? 이거는 그냥 기토로 잡아야 돼. 예전에는 내가 이 기토로 못 잡는다 그랬어. 예전에는 신중 무임경이잖아, 그죠? 경이면 기토로도 잡을 수도 있고 개수로도 잡을 수 있고 신경으로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기토는 좀 약해서 내가 예전에는 잡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은 잡았대. 왜냐면 기토가 임목에도 통문해, 신금에도 통문해, 예? 진토에도 통문했어요. 그럼 정관격으로 잡으라고? 예, 정관격으로 잡았어. 그럼 통문 안 하면요? 통을 안 하면 못 잡지. 통을 안 해도 투관된 게 있으면 이걸 잡아야 돼. 투관이 없으면 그냥 편인격으로 잡았어야 되죠. 그렇지. 네. 투관이 없으면 이걸 잡아. 투관 안 하면 잡지 말고. 그렇지. 투관이 없으면 아까 그랬잖아. 이 신금하고 임목하고 위치가 바뀌었더라면 못 잡지만 신금이 임목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올지 자체로 잡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평생 그 나이트 웨이터로 일한 사람인데 평생 돈 벌어서 가족 도와주느라고 자기 고생만 하고 자기는 돈도 벌었고 그 이혼도 해 이혼해서 아들만 하나 키우고 있고 그 2015년 기준으로 뭐 사귀던 남자도 헤어지고 뭐 그래서 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제 좋은 대운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정관격에 사람은 이제 똑바르잖아. 내가 할 도리. 그러니까 내 돈 벌어가지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어? 동생들 도와주고 뭐 그런 거지. 어? 정관의 특성대로 사는 거지, 이 사람. 그런데 이 사주는, 식신이 통한데 올라왔는데, 이 둘의 관계는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간목이 을목을 기토를 못 날리거든. 원래 정관격이 식신 나타나면 파격이에요. 네. 정관이 깨지니까. 네. 근데 이 경우는 파격으로 보면 안 된다. 왜? 간목이 기토를 못 날리기 때문에 파격이 아니다. 약해서. 아니, 합의 관계는. 아니, 아니. 근데 선생님, 평가할 때만 뭐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니, 합의 안 되는데, 합의 안 되는데, 이 경우는 정관격 파격으로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합의가 안 되고. 네. 아, 격은 아니다. 격은 아니다. 격만 있는 게 격만. 정당계 격만 있는 게. 이게 연주가 갑진이 아니고 을이었으면 파격이죠. 당연하지. 그럼 합이 안 되면 극하는 건 어떻게 봐요? 그게 안 되지. 네. 갑이 합인데, 합이기 때문에. 합을 보지 말라네요. 아니, 합이 안 돼도 갑목이 기토를 어떻게 건드리지 못한다. 너무 멀어서 합은 아니고, 너무 멀어서. 합은 안 돼. 이건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편관이고 이게 지키님이 뭐라도 합을 한다고 봐도 돼. 네, 네. 그런데 그런 그렇지. 그러니까 뭐니까 근데 네. 말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이 이런 돈은 안 좋았을 거예요. 기사대운. 기사대운에 이때는 이 두 개는 격을 인성격으로 변격 같다고 봤대. 신월이라. 네? 선생님 기사대원에 정관 떠드는 건 좋을까요? 안 돼. 왜 그래? 자 정관에 떠들어왔어요? 예. 네. 묶였네. 정관에 떠들어오면 정관이 하나 묶였잖아. 들어오면서. 예. 이때는 묶인다. 네. 정관이. 자 인성의 이 사람은 비견도 용신할 수 있고 식신도 용신할 수 있고 정관도 용신할 수 있는데. 이런 오는 뭐 어릴 때니까 그냥 저거 기사 대운 안 좋은 거. 자, 그 다음에 무토 대운 때는
때는 평강격으로 변경해요. 기토보다는 무토가 이게 원래 공기에 그거네 원래 와, 원래 들어와 있잖아, 그죠? 자, 평강격으로 변경하는데 이때는 식신이 날려졌어. 정감 현방 혼잡하는 거는 뭐 어떻게 봐요? 혼잡했으니까 감옥이 무토를 날렸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날리면서 혼잡으로 가요 그럼? 풀었지. 혼잡을 정리한 거지. 네? 그살 유관이지. 그살 유관. 네. 괜찮네. 그쵸? 네. 이때는? 무대는 괜찮다. 무대는 괜찮아요. 네. 편관을 날렸잖아. 정관을 남기고. 이런 기사대운, 이런 운은 합도 합이지만, 정관이 두 개 들어오면, 정관이 들어오면 일간이 있잖아요. 일간이 좀 시작한 편이에요. 예? 인신충 맞으세요? 인신충에다가 진토 하나 겨우 통근하고, 여기도. 일간이 약하다고. 약한데, 하여튼 제가 그러잖아. 정관격, 재격, 이런 거는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견디내는 거지. 예? 근데 금이 인을 이기는데 왜 이기잖아요? 뭐라? 인신충. 그러니까 이기는데 충을 하면 신금도 전혀 손상을 안 입는 게 손상을 입지 신금도. 일부 손상을 입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 30%는 입는다고 봐야지. 그렇지. 내가 상대를 때리는 나도 힘 빠지게 돼 있어. 얻어맞는 놈만 힘 빠지는 게 아니라 때리는 나도 힘이 빠지게 돼 있는 거. 그런 경우에 이제 이와 같이 일간을 또 더 신약하게 만드는 재성운이 온다든가, 예? 그 다음에 정간운이 온다든가 이러면 이제 그래서 이때는 좋죠. 그러면 기사대운에 지금 그 사신 형살도 발동한다고 봐야 되네? 하지. 다 힘들구나. 하지. 네. 자, 사신 형살은 그만, 금이 강하게 작용하잖아요? 네. 금이 강하게 작용하는 신을이란 말이야, 신을. 신을이 금이 얼마나 강해? 유금도 또 있고. 유금도 있고. 그래서 이때는 형살 작용해요. 아마 감옥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인사 형사는 작용 안 해. 근데 이게 신월이라도, 인신충에도 신월이라서. 그렇지. 형사는 형사대로 따로 봐야 되는 거야. 인사형은 작용 안 해. 인사형은 화가 강해 작용하기 때문에, 이 경우 인사형은 작용하는데, 사신형은 작용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은, 보통 보면은 정모, 왜 정묘, 병인대원이 괜찮다고. 안 좋아. 볼 텐데, 이 사람은 안 좋은 거네. 안 좋지. 왜냐면 재성운이 오니까 더 신약하게 만들었지. 식신에서 힘 빼가, 재성에서 힘 빼가, 정관에서 힘 빼가, 예? 또 통구처럼 막 극하고 막 난리 났어. 그러니까 힘들었지. 이런 것도 다 힘든 거야, 힘든 게 있어. 조금 좋았던 데가 30 초반에 평간 한번 날려준 이 운만? 무진대운. 예, 무진대운만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았어, 저 사람. 예? 얼핏 보면은 뭐 좋았어야 되는 운도 있었는데, 지금 이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게 사주는 우리가 신강신약을 전혀 안 따지만 격국에서 좀 그렇게 신경을 좀 덜 쓰라는 의미지 전혀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원본이 쉬운 게 아니잖아. 다 이걸 봐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지구 계시나요? 정대운하고 병대운은 그러면 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네. 자. 정관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네? 정당하게 나를 통제하는데 내가 그 통제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있어줘야 돼. 근데 내가 그 통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가운데서 계속 그게 강하게 내를 누르면 결국은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때는 그냥 정관이 살처럼 작용해, 살처럼. 신약한데 정관이 강하면 살이다. 살. 잠정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일간에서 여기 이제 재성운이잖아요? 얘가 이제 임수가 자기도 힘도 없는데 또 여기 또 극하려고 그래. 또 힘 빠져? 힘 빠진 데다가 또 정관에다 또 통제를 또 받아? 그러니까 미칠 지경이지, 이때. 힘들어서. 이 사람은 또 봐봐요. 자, 얼축대운 또 안 좋아한 거야.
이때는 완전 전관을 날려버렸어요. 예. 감옥은 얼른 기토를 못 날리지만 얼마 여집시 날려버리거든. 이때는 또 이제 큰일 났어요. 그 얼핏 보면 사주 원룡 원국에서 그럭저럭 살아갈 것 같은데 운을 대보면 이 지랄 하고 있다니까. 사. 그러니까 에이터 밖에 못 하는 거예요. 에? 다음에 또, 응? 갑자 대운도 역시 안 좋지. 이때는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냥 무진 대운 하면 좀, 나도 태어나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때 한번 반짝한 느껴보고, 그 다음에 그냥 완전히 감옥에서 헤어립니다. 선생님, 갑자 대운도 감옥이 또 있는데. 갑자 대운에 문에서 오는 거는 합을 합니다. 운에서 오는 위치가 정해졌잖아. 자, 이 사람이 위험할 수 없는 게 뭐냐? 일진유 원진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이 또 있는데도 묶인다는 거예요? 대운에서 들어오는 거는. 아, 그러니까 뭐 얘랑 묶일지 얘랑 묶일지만 모른다고. 뭐가? 아니 지금 갑자 대운에. 아니 그러니까 네. 갑이 오면은 갑이 들어오면 얘하고 합을 하는 게 아니고. 합이 아니 안 되지. 왜요? 감옥이 어떻게 합을 해? 얘는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움직일 수 없는 애잖아요. 네. 그리고 눈에서 들어오는 거는 네. 이와 합을 해버려. 네. 그러니까 중간에 묶인 거예요. 네. 중간에 묶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그러니까 운이 지금 여기서도 정묘대운, 병인대운, 을축대운 같은 이 사람은. 일지궁 중심으로 원진살, 일지궁 중심으로 충. 이러면 거의 배우자는 복이 없어. 그냥 배우자 복이 없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일지궁이 식신이야. 응? 일지궁이 관살 들어오는 걸 들어오지 못하는 식신이 계속 날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네, 이혼했죠. 아, 이혼했어. 뭐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 이혼했어, 그냥. 저는. 왜 이러는 이혼했냐고 묻지 마. 다 사정이 있어. 아니다 물어보려고 했지. 과연 엉망이기도 하니까. 왜냐면 기토가 임수한테 기토가 부담스럽고 기토 타임돼서 신랑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인신충이 원진 있고 식신 있고. 그런 등등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아요.